한국을 다 치고 나서 그 어떤 찜질이 좋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. 냉찜질을 할 것인지 온찜질을 할 것인지.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발목을 다쳤을 때는 무조건 냉찜질부터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발목을 다치게 되면은 그 인대 주변에서 이제 출혈이 생기기 때문에 발목이 많이 붓고 공이 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통증도 통증이지만 빨리 부종을 빼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부종을 빼는 데는 차가운 찜질이 무조건 온찜질보다 낫기 때문에 초기 손상 때는 무조건 차가운 찜질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발목 인대 손상이 있을 때 붓기를 빨리 빼줘야 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. 그 발목 인대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. 그리고 인대가 끊어지게 됩니다. 인대 파열이 돼 인대가 끊어지는데 확 잡아치면서 인대가 끊어질 때 원래 길이가 이 정도셔야 되는데 끊어졌기 때문에 잡아당겨서 이렇게 틀어졌었을 거예요.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인대가 다시 암을게 되겠죠. 암을인데 원래 길이로 이렇게 잡아당겨서 암을 수는 없겠죠. 물리적으로 이미 찢어진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암을게 됩니다. 그럼 나중에 최종적으로 암을었을 때 인대 길이 자체가 이게 정상인데 이렇게 늘어난 채로 암을게 됩니다. 근데 많이 늘어나서 암을게 되면 결국에는 불안정성이 흔들리게 되는 불안정성이 발전하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인대가 다쳤을 때 최대한 늘어나지 않게 빨리 보호를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자, 인대 밑에는 뭐가 있냐면 관절막이 싸고 있고 이 위에 연고조직이 있습니다. 출혈이 생겨서 붓게 되면 윗부분도 많이 붓지만 관절막 안쪽에 있는 관절 속도 많이 붓게 되는데 자, 이 도구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. 제가 대충 만들었는데 바람이 들어있는 이 풍선이 관절막이에요. 관절막은 다치게 되면 부풀게 되고 그 위에 인대가 붙어있게 되는데 인대가 테이프에 색깔처럼 나옵니다. 인대가 끊어지지 않는 데는 인대는 이 정도 길인데 끊어지게 되면 이렇게 부풀면서 사이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겠죠. 그러면서 속으로 피가 나가지고 관절막이 같이 더 부풀게 됩니다. 그럼 인대 사이가 거리가 좀 더 멀어지는 걸 볼 수 있겠죠. 더 길어지죠. 이 상황에서 계속 붓기가 오래 지속된다면 인대는 결국은 늘어난 채로 남게 되고 근데 부종을 빨리 빼주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부족 흡수가 되면서 인대 사이의 거리가 조금 더 짧아지게 되겠죠. 그러니까 네, 다쳤을 때 부종을 최대한 빨리 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.